햇살이 참 좋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연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인연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잘 가지도 무슨 조가다 조금 뻗대 서쓰려고 그래. 뻗치고 섰긴 뭘 뻗치고 섰지. 그래 뻗치고 섰지. 다 털옆이 이러고 섰잖아 하다가. 아, 이것도 다 여기 되는 거야. 잔소리를 해도 장난을 쳐도 싫지 않은 별난 사이. 지구. 홍천에서 유명한 할머니 삼총사입니다. 네, 할머니. 얼른 갖다 대줘. 혼자만 캐러 왔잖아. 혼자 먹고 살으려고. 아유, 대박 났다, 대박. 그 얼굴.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 서로를 만나 정을 나누는 유쾌한 할머니들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산색 고와지고 물색까지 깊어지는 어느 가을, 푸른 하늘과 산새가 만든 절경을 지나 구비구비 산길 따라 강원도 홍천 끝자락에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집들, 이곳에 알콩달콩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막 이게 시간 다 됐는데. 이거 꼬꼬치 종아 하나 또 꼬꼬치 종아. 나도 가방 가져. 빨리 빨리 가. 걸음 빨리 도 못 가. 빨리 걸으래. 뛰어가 앞서 그럼. 그 뛰어가 쫓아갈게. 뭘? 가방. 기전 할머니는 늦잠 부리는 두 할머니가 못마땅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아웅다웅. 그래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 삼총사입니다. 노래도 있잖아. 아, 이거 사춘. 누나. 몰라. 이거 진짜 뭔데 있으면 난 거고. 아니, 노래. 이거 사춘이래잖아. 아니, 그 노래에서 노래 좀 해봐, 그 노래. 이거 사춘. 아, 몰라. 거기서 뭐 노래도 있대. 아니, 이 여자는 아주 진득이 붙는데 뭐 있어. 아, 노래도 있대. 아, 떠들지만. 아이고, 왜 처음 떠들면 난 못 떠들게 해? 귀 아파. 귀 아픈 귀 막어. 막을게. 남남으로 만나서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놓치면 시장에 갈 수 없습니다. 큰맘 먹은 나들이길, 오늘 시장에는 새로운 눈요깃거리가 있을까요? 남들 보는 앞에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길거리장. 크지는 않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옷가게. 낙경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죠. 두 할머니는 군소리 없이 따라갑니다. 세련된 거 없어? 세련된 거 있지. 세련된 거 좀 그래. 그래요 그래. 건강해요. 아유, 몸빼 사. 몸빼는 풀리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뭐 사 입으시려고요? 수다 떨다가 진도 안 풀어. 하지 않아 사 입으려고. 하지 않아 털라고. 29는 아니고 66이네 입을 것같구만. 단골 손님의 특권은 개시 전 상품도 꺼내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될까요? 네. 보라색이 보라. 아니 싫어하는 이런 색도 돼. 난 그런 색은 싫어. 나처럼 건 싫어. 앞뒤를 안 보라 그냥 재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그냥 재는 거 아니야. 얼씨구. 얼씨구. 왜 저씨구 춤이나 추어라. 아니 그렇게 자는 게 또 어디서 춤을. 아유 됐어. 맞아 맞아. 아이 잘 된다고?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 여기 되는 거야. 아이 그치 그 건데니까. 아유 이런 게 좀 덜 묻어. 셋 중 옷에 가장 관심 많은 낙경 할머니. 새 옷 입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지금은 넓게 안 입잖아. 지가 핫바지 베기 싫대. 배가 뚱뚱해 톡 빨갛지. 이 틈에 막내 할머니도 옷을 한 벌 얻었습니다. 언니들 사주는 거야? 아, 언니들 사준대. 아, 고맙습니다. 좋긴 좋네, 언니들이 사주니까. 언니들이 사주는 거야? 네. 기전이 언니가 산대. 여기서 내가 기전이 언니가 산대. 옷은 두 할머니가 고르고 돈은 기전 할머니가 지불합니다. 평소에도 알뜰살뜰 두 사람을 챙기는 기전 할머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먹고 가래. 주식회사
삐질 집어. 나는 꽉 삐질 이건 뭐야? 이건 야채 들었어요. 야채는 어떤 심하니까 너무 힘들어. 냄새 나는 거 들어갔어? 아, 냄새가 뭔 나요, 야채가. 같은 거 좋아하시면 같은 거 드시고. 언제나 앞장서는 기전 할머니, 그 뒤를 따르는 장난기 많은 낙경 할머니와 막내 인숙 할머니. 어느새 세 사람이 한 동네에 산 지도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했습니다. 잘해, 잘. 공부로. 미용실도 멀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염색해줄 사람은 서로 뿐입니다. 소개를 다 해야지. 아유. 함수아, 야, 이거 담아. 야, 여기 또 흘렸어. 아유, 손에서 뚝뚝 떨어지잖아. 아유. 쫙 발라졌어. 골고루 발라야지. 난 이렇게 발라. 요리 여기 요리 좀 해야 갑소. 여기 내가 팔을 피도 저기고 여기고 열로로 골고루 발라요. 어설프고 믿음이 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아쉬운 건 기존 할머니니까요. 열과 성을 다해 염색해주고 있으니 믿어봐야겠죠. 과연 기존 할머니 마음에 드는 머리가 나왔을까요? 아유, 이뻐졌어. 아, 미용사 한 것도 잘했나로? 아, 그런데 응. 여기 그 간판을 내가 근데 깜들을 만들어 놔서 안 됐어. 야, 좀 얌전하게 했어야지. 아, 왜 치워 침지는 마음에 들고 안 두고 했으니까 좋지 뭐. 하얀 게 없으니까 좋지. 했으니까 좋지. 응? 이게 내가 게 없으니까? 해야 될 건데 해주니까 고맙잖아 이게. 어머니 나도 낙경 어머니 한번 해주셔야겠네. 이제 며칠 한지 며칠 안 된대. 안 되는 거다 분들인가 보면 만 원 내놔. 미쳤냐 내가 너를 만 원. 미쳤냐 왜 미쳤냐.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달래? 내가 해도 되지. 이렇게 삐딱선을 타요. 삐딱선. 삐딱선을 타요. 삐딱선을. 내가 해도 시커네. 안 해도. 오늘 점심 식사는 이재인 씨 댁에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세요. 아니. 우리 인숙이 안 불러? 거기. 인숙이 갔다는 덜로. 청소하고 그리 오라 그랬어.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서둘러 잔치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잔치집 분위기 귀가 나네. 아유, 맛있는 냄새 나. 어서오세요. 아유, 아유, 색점을. 어서오세요. 아유, 축하해. 네, 들어오셔. 이 마을에는 아직도 결혼식 전날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잔칫날 잔치국수가 빠질 수 없죠. 길면 길수록 오래 잘 산다는 의미처럼 뽀얗고 긴 면이 먹음직스럽게 담깁니다. 도시 결혼식 피로연에 잘 차려진 뷔페 음식보다 더 푸짐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이게 한상거리? 이게 한상거리야. 야, 이거 하자. 내 일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할머니 삼총사. 전 붙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더워? 적어야 돼? 공부부터 가야 되지라고. 갖다 떠놓으면 늘어지더라고 저잖아. 그래, 하나 매겨줘? 아, 이제 있다. 그거 생겨. 많이 넘어 찍기시. 야, 언니. 아유, 고마워. 아, 이 내깽 언니도 보여야지. 좀 붙게. 매워? 매워? 매콤하게. 하시고 뭐 가깝게 져가지고 다 또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뭐 친할 수밖에 없죠. 서로 의지하고 너희네들. 주걱 주걱. 셋이 함께하면 뭐든 즐겁습니다. 떡이 지쳤는데. 잔치 언니가 얼마나 좋을까? 오랜 못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되지. 못 두고 있으니까 우리.
항상 웃던 낙경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말로는 그 못 못하면서 지더구나 보지 그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사람 보도 못해. 아 이러는 것이. 그런 낙경 할머니가 걱정되는 할머니들. 서둘러 잔치집을 나왔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